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감 이재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 그 가운데서도 친문 지지층을 끌어오는 게 가장 급선무일 텐데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또 당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특정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사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바라는 우리 당원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다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입니다. 저도 정성을 다하고 또 당도 함께 우리가 원팀이 돼서 이 선거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3차 선거인단에서 이전 대표에게 좀 뒤지신 게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모든 지역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또 절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지 말고 또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성실하게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곁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동하고 또 가짜뉴스로 왜곡을 하지만 정말 전례 없는 그 사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언론도 취재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개발 사업들은 다 민간에 100% 개발 이익 가지도록 허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100%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고 또 여기를 국민의힘이 정말 4년을 넘도록 지방채 발행 부결 등을 통해서 또 심하게는 예산 의결을 거부해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겪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국민의힘의 저지를 뚫고 그나마 당시 기준으로는 개발 예상 이익의 70%, 즉 사업자는 1,800억, 우리 성남시는 4,400억을 고정적으로 사업이 흥하든 또는 망하든 적자나든 흑자나든 확보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2015년 당시에는 뭐 아주 최악이었는데 2017년 2년 지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또 인허가권을 이제 변경 행사해서 1,100억을 또 추가 환수해서 5,503억 원을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3월에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개발 사업자들, 민간 참여자들의 개발 이익이 추후에 늘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분양가를 낮추든지 승인 권한이 있으니까요. 또는 뭐또 부담을 추가로 하게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그 수익 부분을 좀 낮췄을 텐데 문제는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왔고 또 다행히 당시에 안전장치 하나로 혹시라도 공직자나 또 공사 직원들을 매수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개발 협약을 해제하고 또 원상복구시켜서 그들이 얻은 비용 외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 관련 직원 한 분이 부정행위에 개입됐다는 또 거기에 무슨 뇌물을 줬다는 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청렴서약 위반 이걸 걸어서 계약을 이제 협약을 해제하고 원상복구 그들이 취한 개발 이익을 추가로 성남시가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지도 권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경과는 지켜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하지 않는 일을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제도가 완벽하게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물론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인터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